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54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재무회계의 정보 목적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경영성과가 되겠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의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먼저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인데요. 수탁, 우리 위탁의 반대가 수탁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는 우리 월급을 받는 경영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서 많이 벌어주게 되면 잘하고 있으니까 연임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된다 그랬죠.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자, 재무회계에서는 원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투자 및 신용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고요. 맞고,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예, 맞네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고른 거네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정보에는 질적정보에는 4가지가 있죠. 먼저 목적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이 있고요. 목적 적합성에는 다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즉시성이 있는데요. 자, 저는 이 목적 적합성 세 가지를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붉은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즉시성. 이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이 되고요. 신뢰성이죠.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목적 적합성 세 가지에 신뢰성 하나를 끼워 놓습니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이 되겠죠. 특히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게 되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진다는 거 알아주시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 자, 매출 채권은 두 가지가 있죠. 외상 매출금과 받을엄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돈 떼일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1년 동안 평균 대손율이라고 있습니다. 평균 업체마다 차이가 날 텐데요. 그것을 미리 내년에 떼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적립하여 두는 돈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 가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3번과 4번, 뭐 이거 다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이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 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더 강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재무 정보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려면 목적 적합성에 더 많은 비중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높다. 틀린 말이 되겠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게 되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총액은 얼마인가? 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매출 채권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상품 1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500만원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200만원은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운반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분계를 해보면 대변 먼저 상품 매출 500만원 그리고 받을 어음이 되겠죠. 어음이 나왔네요. 재고 자산과 관련이 있으면서 남이 발행했으니까 받으러 200만원 그리고 돈 못 받았죠. 재고자산 팔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3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팔 때는 운반비 따로 적어줘야 되겠죠. 운반비 5만원 현금 5만원 따라서 무엇이 되겠다. 매출채권은 받을어음과 그리고 외상매출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4번, 뭐 간단한 문제였죠. 다음은 주 항공의 2022년도 기말 재무제표에 나타난 계정과목과 금액의 일부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 구하는 공식 있죠.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입니다.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죠. 빼기 영업비용이 됩니다. 영업비용이란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계정과목에 800으로 시작하는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50만원이 되고요. 매출이익이 여기서 영업비용을 빼겠습니다. 잡이익은 아니죠. 이익이니까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퇴직급여 8만원 예 맞네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아닙니다.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입니다. 아닙니다. 복리후생비 811번이 되겠죠. 따라서 50만원에서 18만원을 빼니까 32만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퇴직급여가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어디에 실무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본.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자본이 되는데요. 자, 우리 자본 중에서도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 자본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입니다. 이유는 주주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 또는 운용자금을 받아 새로운 투자 또는 기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자, 주식은 우리 총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은 다시 자본금, 잉여금,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란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가 뭐 주주들한테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그리고 주식 대금을 받는 것을 유상증자라며 그리고 두 번째로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즉 주주들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어디에 자본금에 전입하고 넣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데요. 돈을 받지 않으면 무상증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의 일생은 사람의 일생과 같습니다. 출생을 하죠. 출생하는 것이 정자, 정자가 되며 이때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정자랍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나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성장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식이 되는데요. 이 자기 주식을 우리 회사가 이미 발행해 두었던 주식을 우리 회사가 다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구입했던 자기 주식을 매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망을 하듯이 주식도 사망을 합니다. 그것을 감자라 그러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감자차익, 감자차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유상증자의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이 있는데요.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됩니다. 액면발행이니까 5천원짜리를 5천원에 발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할인발행은 작게 받았죠. 우리 회사 주식 5천원짜리 한 주를 4천원에 발행하고 그리고 뭐 주식 할인발행 자금이 얼마? 1,000원. 이렇게 작게 받은 돈이 주식 할인발행 자금이 되며 할증발행은 5천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6천원에 발행합니다. 돈을 더 받았단 말이죠. 이 1,000원이 뭐 남은 1,0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문제, 실무 문제 아래에 자본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의 금액을 조회한 뒤 상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를 적어놨는데요.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자격증 딸 때까지는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자 드릴까요? 고구마 드릴까요? 감자 주세요. 자,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감자는 소금보다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좋죠. 이 설탕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 계정 과목 8개가 실무 문제에 넣으면 반드시 감자 차익이 나왔다면 감자 차손이 있는지 조회를 하고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없으면 그 나머지 금액만큼이 감자 차익 그대로가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무 문제 나오면 출제되면 잘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 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그렇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 자본이 된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즉 할증 발행했죠.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 맞네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평가 손익이란 말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익 플러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을 의미하게 되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합니다. 예, 자본 항목이죠. 예, 맞는 말이며 4번도 역시 잘 모르시겠거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무엇을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확인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한공의 2022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오른 거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소모품이 되겠네요. 소모품은 구입시가 중요하죠.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구입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소모된 만큼, 없어진 만큼 대변에 소모품 자산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4월 1일 소모품 1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그러면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자산이 증가되니까 무조건 차빈이 소모품이 되어야 됩니다. 3번과 4번은 틀렸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이 20만원이네요. 남은 것이 20만원이 됩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입시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용액만큼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소모품 비용했을 때는 남은 만큼 자산을 뭐 증가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빨갛게는 이렇게 되었지만 정답은 이것이 되겠죠. 뭐 소모품 얼마? 20만원. 아, 제가 요거 오타네요. 요거 잘못됐습니다. 소모품 20만원 오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소모품비 20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한번 찾아볼게요. 남은 만큼 자산이 증가되니까, 자, 미사용액입니다. 자, 미사용액이 20만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남은 만큼 자산을 증가시킨다. 즉 차빈이 소모품이 되며 남은 만큼이 얼마다? 20만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부분에 하단에 붕괴가 잘못되었다는 거 양해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항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재무상태표고요. 1기 전기가 되겠고 2기 단기가 되겠네요. 유형자산이 보니까 비품이 있고요. 비품 1기에 400만원을 주고서 구입했고요. 감가상각 누계기란 감가상각비를 더한 겁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비품취득 관련 자료고 비품과 감가상각 누계기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1월 1일 비품 400만원에 취득했고요.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아, 요때 1월 1일날 400만원짜리 비품을 샀고요. 감가상각비가 이렇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비품의 잔존 가치는 40만원이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죠. 첫 번째입니다. 자, 1기에 감가상각비가 72만원이고요. 그리고 2기에 감가상각 누계기 144만원이네요. 그러면 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되었죠.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됩니다. 1기에 감가상각비 72만원, 2기에 감가상각비가 72만원, 그랬더니 감가상각 누계액이 144만원이네요. 따라서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무엇을 알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무조건 틀렸고요. 그리고 2번도 틀렸네요. 비품의 단기 말 장부 금액은 40만원이라 그랬는데요. 장부 금액은 어떻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256만원이네요. 400만원이 아니죠. 2번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단기 손익 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144만원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이 144만원이고 감가상각비는 72만원이 되겠죠. 1기 때 72만원 플러스 2기 때 발생한 72만원을 더하니까 144만원이 된 겁니다. 틀렸죠?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정액법인데요. 취득원가 400만원에서 잔존가치 얼마? 40만원 나누기 5년 하면은 360만원이 되겠죠. 360만원을 5년으로 나누게 되면 7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언뜻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 키워드는 면세 대상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과세고 1개는 면세인데요. 면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업종이 있는데요. 미가공식료품, 교육용역, 연탄, 수돗물, 의료보건용역, 도서대여 포함, 그리고 신문, 잡지, 종교,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매매는 면세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과세지만 토지매매는 면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객운송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여객운송은 대중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뉴스통신, 물론 광고는 과세입니다. 그리고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그리고 인지, 복권, 여성위생용품 이런 것들이 면세업종들입니다. 면세제품들이고요. 다만 우등고속버스라든지 항공기,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에서 생수, 제가 앞에서는 안 나왔지만 물은, 수돗물은 면세지만 생수는 과세가 됩니다. 1번 과세, 택시 과세라 그랬죠. 유아용 기저귀, 요거는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KTX죠? KTX는 과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종종 출제되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주 항공의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료이다.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자, 키워드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불공이죠. 불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그리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증 매입세액, 이런 것들은 다 불공사유가 해당이 되고요. 특히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까지가 승용차입니다.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를 의미하게 되며, 다만 1000cc 이하는 경차죠. 이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총 판매액이 5억 5천이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영세율 해당 금액이 1억이 포함됐네요. 그러면 과세는 4억 5천원이니까 4억 5천만원이니까 부가세는 4,5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매입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이네요. 2,100만원인데 먼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100만원 불공이죠. 접대비도 불공이죠. 200만원. 그러면 2,100만원 중에서 얼마 빼기 300만원은 불공이 됩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되는 게 얼마가 되나요?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은 총액이 얼마? 4,500만원에다가 빼기 우리 매입세 공제되죠? 1,800만원이 공제되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가 된다? 2,700만원이 될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FAT가 이번부터 전면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10문제로 줄었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 됩니까?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 신고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자, 1번 맞는 말이죠. 예정 신고 다음 25일. 그러니까 1기 예를 들면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를 언제? 다음 달 25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1기 확정 신고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내용을 어디에? 다음 달 25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요. 2번, 폐업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2번 틀렸네요.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한 날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를 조기 환급을 받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것. 지금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기 환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또 조기 환급이 됩니다. 왜? 고용이 창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기 환급을 통해서 사업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 3번도 맞습니다. 4번, 개인 사업자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FAT 1급 54회 이론 강의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